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한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제 44차 난초 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고 부양에도 뭐 별다른 없이 점점 꽃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뭐그 때때라 되지도 않는 거고 오시는 고객분마다 있습니까? 꽃들 보시려고 꽃 봉오리가 나오는 거다 사가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큰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고 이제 꽃이 있는 걸아꽃 봉오리가 나오는 거는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저희가 지금 피는 아이들은 전시회 때 가지 못할 것들은 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저희들이 간혹 판매는 합니다. 판매는 하는데 전시회 때 이제 12월달에 12월 초나 중순 사이에 이제 잡히는 그 날짜에 그필수 있는 사이즈들은 저희들은 판매를 지금부터는 판매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꽃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저희들이 꽃볼 시간도 없고 유튜브 구독자님한테 제가 꽃자랑을 할수 있는 그런 그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덩치 큰 아이들은 가격이 무서워서 여는 아이들은 조금씩 남아 간혹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덩치 큰 아이들을 해가지고 위주로 해가지고 꽃들 다수성으로 많이 피는 아니십니까? 그런 쪽으로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사실상 물 주기는 올해 이제 거의 끊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을 거의 안 주는 거안 주고 만약에 주더라도 아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주고 말 거예요. 거의 이제 바닥에만 물을 주고 물을 뿜고 아니십니까? 거의 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요 아이 같은 게 무슨 티포인데 요게 지금은 요는 아이들이 처음에 필 때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렇게 말리가 있다가 한 3살 되는 것 되면 요렇게 이제 요게 이게 전형적으로 딱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래가 나도 이래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3살 지나는 것 되면은 요렇게 나중에 요렇게 딱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와가지고 꽃이 이제 기지개를 핀다는 건데 기지개를 편다는데 이게 처음에 필 때의 꽃이 우글우글하고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 워크리아는 자기들이 고유 색상에 올해 이렇게 꼭 피었다고 해가지고 꼭 이대로는 아니고 조금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연하게 필 수도 있고 재배 환경 따라 재배하는 자그그 영양가 따라서도 조금 자 이래 가지고 조금씩 꽃이 달라지게 피게 그렇게 됩니다. 재배 환경에서 빛 광도 조절도 달라 잘해야 되겠지만은 영양도 잘해야 되고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어느 시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달에 꽃이 핀가 하고 11월 달에 꽃이 핀가 하고 12월 달에 꽃이 핀가 하고 1월 달에 꽃이 핀가 하고는 꽃 화색이 완전히 틀리고 꽃 수명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에 피는 꽃들은 10개 핍니다. 10개 피가지고 속성으로 피기 때문에 꽃이 그렇게 수명도 길지는 않고 꽃들이 보통 진한 누브라는 그 시기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조금 지금 연한 티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프린셉스 타입으로 입속에서 여기에 안에서 보면은 10월달에 꽃이 먼저 맺었던 거는 일찍 피던 아이들은 이런 거는 한 8월 말에 이제 맺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입속에서 꽃이 나옵니다. 꽃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맺었던 아이들은 한 9월달에 한 9월 중순쯤 돼서 맺었던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워크리아나가 요는 이제 줄기에서 그냥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금 오늘 이번에도 저희 부양란에서는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물을 안 준다 해가지고 이 워크리아나가 죽는 게 아니고 물을 안 주고 바닥에 습도만 높여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베란다에서 10cm만 양쪽으로 늘어 두시 10cm, 5cm만 열어 두시고
물을 다 닫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습도를 높여줘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물을 많이 주시면은 그이 꽃은 올해는 꽃을 못 봅니다. 내년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문을 끌으면은 내년, 한 3, 4월에 아마 꽃이 피게 될 거예요. 그래가 천천히 꽃 들어오가지고 예쁜 꽃들 아니십니까? 화색이 아주 따사로운 햇빛들 많이 보고 자라면서 따사로운 그런 이제 햇빛들 보고 이제 자라서 화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주 물을 주면은 꽃이 오다가도 꽃 봉투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고 저희들도 요거 녹았죠? 그죠? 요거 녹았죠? 저도 녹게 먹습니다. 녹게 먹고, 요것도 보면은, 요거는 꽃한 송이 들었습니다. 한 송이 들고, 저희들도 꽃 많이 녹게 먹었습니다. 요게 원래 꽃들어 와야 되는데, 잎으로 와버렸어요. 요는 아이들은 다 이래 꽃들어 와야 되는데, 잎으로 와버리고 물을 줘버리니까,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물을 줬었습니다. 안 주면은 이제 신화도 이제 작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밸브가 탄탄하면은 주위에 선만 보충을 해주고 아니십니까?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도 아니십니까? 뿌리가 잘 자라면서 그 공중습도 가지고 이제 워크랜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간혹 한 번씩 어느 정도 꽃송이가 보이면은 살짝 물 많이 주지 말고 조금 한번 주고 또 이래가 밸브가 안골 정도로 살짝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꽃이 되고 그리고 꽃이 지금 상황에서 꽃들 탈락하는 경우가 꽃들 안 가고 탈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는 것 같으면은 꽃들 개화용 이 영양제라든가 성장용 영양제 아니십니까? 막 그런 자 이런 영양제를 이래가 혼합해가지고 질소 성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십니까? 꽃은 탈락입니다. 꽃은 안 들어오고 다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그게 신화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움직이는데 8월 말 이후부터는 절대 아니십니까? 8월 초부터는 하이포넥스 성장용은 아니십니까? 그죠? 성장 촉진제 성장용은 아니십니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소 성분이 만드는 거는 8월 달 중간에 그 8월 달에는 보통 하이퍼넥스를 쓰시더라도 개화 촉진제 아니십니까? 한두 번, 세 번만 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맹물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은 현관에 왜 뿌리가 죽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카페에 올라오고 이러는데 카페 음식 올라오고 이러는데 뿌리가 죽는 이유는 과다한 영양제 아니십니까? 그 하이퍼넥스를 많이 쓰고 많은 영양을 주다 보면은 그 수태 속에서 그 영양이 축적되어 가 있다가 한목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누적이 되어가 있다가 또 물이 들어가는 데면 계속 그 이제 수분은 증발하고 거기에 이제 영양제 이다가 하이퍼넥스 영양제 그 소금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화분 테두리 옆에 보면 허옇게 남는 게 그게 과다 영양에서 이제 그렇게 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흙에서도 그런 성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쳐다보면은 하이포넥스 영양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영양제는 8월 1일부터는 영양제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좀꼭 이해를 하죠. 8월 달에는 개화 촉진제에서 발분을 다 완성이 시키시면 개화용 아니십니까? 개화 촉진제를 한 두세 번만 이래 가지고 쳐주시면은 뿌리에 자극을 받아서 금방 아니십니까? 꽃으로 돌변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거든. 꽃들어 보이실 때 그때는 9월 중순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90%가 다 잎으로 꽃들어 오기 때문에 꽃이 어느 정도 이래가 꽃대가 보일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물을 이제 흠뻑 주면은 이게 꽃이 탈락이 돼 버리고 잎속에서 꽃이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런게 쳐다보면 이게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전형적으로 요렇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요렇게 나와주는데 요렇게 나오면은 영양이 남았다는 거거든. 그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알바 지금 막 잠깐 피는 건데, 요 아이도 화형은 반듯하게 좋습니다. 반듯하게 좋고, 요 아이도 반듯하게 이게 전형적으로 이래 도쿄 넘버원 아니십니까?
오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이 새대기 단다. 이게 잎속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꽃이 적게 폈는데, 요 아래 속에는 꽃이 크게 필 거예요. 요 아래는 정상대로 이제 꽃이 된 거고. 하여튼간에, 여기에 잠깐, 내일 우리가 카페에 올리겠지만은 잠깐 여기에 한번 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양에, 대자 그 했던 물방울 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오늘 살짝 비쳤습니다. 엔젤 마크가, 여기 보이시죠? 엔젤 마크가, 보이시죠? 여기 아도니스 카와카미. 여기도 하나 꽃대가 나오고, 여기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꽃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시에서 아도니스 카와카미 아니십니까? 역사적인 아니십니까? 그런 물방울 잔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고, 또 여기에 아도니스 카와카미가 또 꽃대를 하나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도니스 카오카미 여기 꽃도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부양에면에도 올해 꽃 아도니스 카오카미 꽃들 세 송이 세그그세 군데서 한 여섯 송이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 라피스 라줄리 5번 이꽃두대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봐보세요. 그렇죠? 야, 밟아줬습니다. 여기에 잠깐 오늘 바쁩니다. 여기에 잠깐 넘어가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에 신쿠엔 테나리오 아니십니까? 그 유명했던 사도시 아니십니까? 신쿠엔 테나리오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꽃 첫개화를 합니다. 여기도 두 송이 나오고, 여기도 또몇 송이가 달지 모르고, 저쪽에도 뒤에 또 꽃들 또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 뒤에는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하나, 둘, 세 개, 아마 최소한 여섯 송이는 확보를 했습니다. 여섯 송이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부양의 제4회, 그 카톨리아 축제는, 대성공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또, 폴리아오, 그죠? 알베센스 폴리아오 요 안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거 꽃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일주일 있으면은 아마 그 엔젤 마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이시죠? 저쪽에 또 폴리아노 하나가 또 멋지게 있습니까? 또 꽃대 자리를 잡고 오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폴리아우가 요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폴리아우 꽃대 나오죠? 여기 나오고, 안에 여기 지금 하나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요거는 꽃은 동시에 피진 않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신화가 내려가, 저쪽에 반대편에도 나는 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는 두 송이만 나오고 말겠습니다. 이래도 폴리아오가 두개 나오고, 요쪽에 가서 보면은 또, 퍼펙트 블루시가 올해 꽃이 펴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퍼펙트 블러쉬. 요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요 꽃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피기 때문에 아마 요 것도 기대, 잔뜩 하셔도 될 겁니다. 잔뜩 하시고, 여기에 프린셉스, 마나리 비꼬디 프린셉스, 이제 요것도 꽃이 달고 나오고 있고, 요 아이가 잠깐 또 어떤 나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그 엘리제라는 아이 있습니까? 코만 물드는 아이, 그죠? 코만 물드는 그 알베센스 엘리제인데 코만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꽃이 두 송이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오리지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거또 있습니다. 오리지널 도쿄남번이 올해 대한민국에서 그 오리지널 도쿄남번이 여기서 꽃이 핍니다. 여기 두 송이 피 보이시죠? 요 아이들을 가지고 도쿄 남번 다 실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다 실생입니다. 실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분촉 받아온, 그때 상 받았던 분촉을 받아왔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여기 꽃 보이시죠? 우리 반대편에 덴드로 한번 봐보세요. 숲 정글이 되었습니다.
저쪽에 잠깐 원종들 있는 쪽으로 있습니까?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워크리아나에 내가 이제 난초 여행을 즐기면서 물주기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구독자님 올해는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전혀 이래가지고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꽃들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보여 나오지는 않은 게, 저희 부양보다는 조금 늦어지겠죠. 그죠? 늦어지기 때문에. 뭐 채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들 따라 부양 따라 하시면서 발브가 많이 굵어지고 이래가 성장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전화 상담 받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재배 환경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는데,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요 부양 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부양 토분이 이게 기능성 토분이라 가지고 정말 아니습니까? 좋은 토분이에요. 일반 토분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요 기능성 토분 여기 구멍 크게 뚫고 나지막한 화분에 넓은 화분 아니습니까? 그죠? 요거 빼가지고 여기 얼마나 뿌리가 많이 자라면은 여기에 제가 이래 시범삼 아니습니까? 그걸 오시는 분들 보여드리려고 항상 한 개는 걸어둔 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래가지고 힘이 좋으면은, 야,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 뿌리가 팽창을 하면서 발브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팽창하면서. 부양 기능성 토분이 이렇습니다. 뿌리가 원체 안에 뭐 좋기 때문에 물을 주면 뿌리가 확장을 하면서 분 자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빌류 한번 봐보세요. 와, 올해 노빌류도 겁납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될지. 맥시마, 이게 세미알바인데, 이게 세미알바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아니습니까? 그죠? 세미알바 중에서도 그 조금 독특하게 색이 이제 변이가 온 걸 아니습니까? 제가 하나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하고. 요 아이들 밤에 향기 장난이 아니죠? 아, 진짜 향기 많이 납니다, 이게. 꽃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뿌려진다, 뿌려져. 와.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요는 작년에는 전시회 때 딱 피었는데 올해는 좀 빠르게 됐습니다. 자, 안으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피지 뭐 한 주 동안 또 이래 가지고 피는 워크리아나들 요 정글킨인데 꽃송이가 들어가 있을 때 물을 줘 버리니까 아니겠습니까? 가에 있는데 얼룩이 져 가지고 똑 타 그 뭡니까? 여기 그것처럼 그거 걸린 것처럼 뭡니까?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물이 꽃송이가 들어있을 때 물을 주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꽃 봉우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보면은 꽃집이 어려서부터 아니었습니까? 꽃이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꽃집을 못 견디가지고. 아, 여기도 프린셉스가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니냐, 거의 한 5월달 돼서 피는데 올해는 이 작황이 좋아서 그런데 빨리 피었습니다. 발브 다 좋습니다. 보이시죠? 요것도 지난해에 딱 전시회 때 피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 아이들이 조금 철이 빠르게 피었습니다. 피고. 꽃이 너무 크니까 아래로 숙여가지고, 꽃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꽃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질 때도 돼가고, 그죠? 지금 저희 안에서 지금 전시회 때 거의 맞추려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전시회 때는 워크라는 많이 넣어도 카틀리아 원종들은 많이 이제 떨어지겠습니다. 요게 브라질에서 이제 했던 라베타 아메시아나,
우리나라에서 아메시아나 전해진 거는 대만에서 대만 칭하에서 구한 거요잎 자체가 이렇게 큽니다. 그죠? 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요 꽃이 뒤 배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브라질에서 온 거는 요 안에가 약간 좁으면서 있을 거는 다 있고 더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 앞에 먼저 핀 것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그 우선에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델리아입니다. 저쪽으로는 안으로는 뭐그그 없고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달간청보티라고 요도 요화도 아니십니까? 꽃이 상당히 예쁘게 크는 거고 하여튼간에 저희들 여기에 보면은 저 꽃집에서 꽃들이 다 지금 행성이 돼가지고 전시회 때 맞추려고 뭐든지 이제 오늘 요즘은 온도를 저희도 한 28도까지 올려버립니다. 올려가지고 일시에 이제 꽃이 붙으면 동시에 쫙 피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때 하여튼 뭐잘 그걸 잘 맞춰야 될 텐데 그게 뭐 뜻대로 다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지금 꽃들 다 동시에 똑같지 않습니까? 맺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그렇게 많이 주던 물을 요즘은 이제 딱 끊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 다 시키고 요런 아이들은 꽃 들어가 올라오네 벌써 나비아타 아니고 퍼프라타 종인데 꽃이 들어가 올라오네 저쪽에 와 저런 아이들은 막꽃 엄청 큽니다 저거는 꽃이 한 20, 한 7, 8cm 아마 될 거예요 요 들에 안에 셀룰인데 요 아이들도 지금 꽃을 맺어가 있고 하여튼간에 요 안에 보시면은 아까도 내가 잠깐 털어내려고 그랬는데 꽃들이 여기도 보면은 꽃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꽃이 들어 올라오고 다 들어가 올라옵니다. 여기 꽃송이 부욱 올라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쭉쭉쭉쭉 올라와 버리고 자 오늘 44차 난초여행 물주기는 지금은 이제 결실이라 가지고 지금 물을 주면은 꽃이 망가집니다. 꽃속에 화포 속에 들어서라도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고 꽃이 이제 우리가 약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물을 안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 한번 약간 물을 한번 주고 꽃이 다 지고 나도록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꽃 수명이 오래 갑니다. 뭐 현관에 제가 불안한 사람들은 꽃이 피다 피고 나서 10일이나 15, 한 5일 있다가 아니십니까? 물을 한번 또 살짝 주시라 그랬는데 그렇게 물을 이제 줄 때는 절대 영양제 주시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꽃을 오래 갑니다. 아무쪼록 또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한주 동안 몸 건강히 잘 계시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꽃이 피는 게 제가 있으면 들고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라이브를 안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잠깐 안 했습니까? 그 보이는 드리고 판매할 게 없으면은 그냥 보여드리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꽃이 피고 이제 지금부터는 꽃이 피면은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 꽃이 안핀 개체는 저희들은 이제 전시회 때 이제 맞춰가 갈 거고 앞으로 향후 꽃이 핀 개체도 앞으로 한두 주간만 판매를 할 거고 그 외에는 아마 거의 판매를 안할 거예요. 그 전시회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뭐 꽃도 없으면서 전시한다 그러는 것도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풍입니다.